도시에서는 영화관이 흔하지만 전남 지역 19개 시군에는 영화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 작은 영화관을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1호 영화관이 장흥에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장흥국민체육센터 4층에 개관한 작은 영화관 정남진 시네마. 좌석수가 60개, 39개로 아담하지만 3D, 2D 상영관에서는 최신 개봉 영화들을 하루 5차례씩 연중 무휴로 상영합니다. 관람료는 3D가 8,000원, 2D는 5,000원으로 도시보다 저렴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애기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영화 봐도 되고 친구들하고 이제 여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기쁩니다. 이 같은 작은 영화관 만들기가 영화관이 없는 전남 지역 19개 시군에서 추진됩니다. 지금은 해남과 고흥 등지에서도 추진 중인데 내년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장흥처럼 체육센터 내에 작은 공간을 쓴다든가 군민회관의 일부를 개조한다든가 큰 돈 안 들이고 약 10억 정도로 영화관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고요. 전남 주민들의 한 해 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2회 정도. 서울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은 영화관은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주고 지역의 색다른 명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